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이제 진순이 산책을 나가는데 벌써 오돌오돌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서 입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이제 차량 방전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다가 전자기기들을 많이 부착을 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상시 블랙박스를 많이 기본으로 요새는 장착을 하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방전에 대한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시장을 가다가 친구들과 휴게소에서 잠깐 우동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차가 방전돼서 1시간 넘게 밖에서 오돌오돌 떤 적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휴게소 부근이고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그 차량 정비하시는 분이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 크라우드에서 나온 이 점프 스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인원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그 점프 스타터, 즉 차량 방전이 됐을 때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공기압,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을 때 공기압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타는 자전거, 오토바이, 공,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 물놀이 가셨을 때 대형 튜브 이런 것들도 이 제품을 이용해서 공기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 조명등이 들어오고 이건 직진빛이 아니라 확산하는 무드등 형태입니다. 그래서 캠핑 가거나 이렇게 그 야외 조명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눌러보시면 깜빡깜빡거리죠. 또 한 번 눌러보시면 깜빡깜빡깜빡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데 요거를 혹시나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데서 야간에 차량이 멈춰섰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막 뒤에서 차가 와서 막 추돌해갖고 막 몇 종 추돌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내 차 뒤에다가 미리 이렇게 켜놓고 일정 범위를 가서 저 앞에다가 설치해놓으면 아 오고 있는 차량들이 앞에 사고가 있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인지하고 미리 피할 수 있어서 인명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일단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 포트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캠핑이나 차박을 갔을 때 휴대폰 충전이라든가 다양한 랜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멀티 기능을 다 담아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가솔린 4000cc 이하 디젤 3000cc 이하 차량은 다 대응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운행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 뭐 그랜저, 카니발 뭐 이런 포터 이런 대부분의 차량들에 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나 여성들도 사용하기 쉽도록 아주 직관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점프 스타터를 연결하다 보면 극성을 잘못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차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차에 모르시는 남성분들도 이 극성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극성을 헷갈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거꾸로 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쪽에다 플러스를 물리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잘 봐주세요. 보입니까? 삐익 하고 불이 들어오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죠? 이러면 잘못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연결해도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안전한 제품입니다. 또 이런 점프 스타터에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차량이 완전 방전됐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점프 스타터를 이용해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크라우드 점프 스타터는 부스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방전된 상태로 오래 방치된 차량도 부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고전류를 순간적으로 흘려내서 시동을 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점프 스타터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고민까지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웬 부스트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배터리가 방전된지 모르고 오래 방치해두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됩니다. 그러면 일반 작은 배터리나 아니면 소형, 초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방전용 배터리들 있잖아요. 그걸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부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시동을 거시면 완전 방전된 배터리까지 순간적으로 고전류를 흘려서 시동이 걸릴 수 있게끔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터리 방전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이 제품 하나로 다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프레셔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때 바람을 충전할 수 있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양한 제품에 바람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아까 차량에 바람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차량에 바람 얼마큼 넣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일반 분들은. 그죠? 근데 아까 이런 점프 스타터도 안전이 돼 있었죠. 그러면 바람 넣는 것도 뭔가 돼 있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전원을 켜고 이렇게 R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압이 나옵니다. 2.2 여기 보시면 BAI라고 나오죠. 2.2 바의 압력이 들어간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주행이 되게 되는데 R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 번 나왔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 보세요. 아이콘이 바뀌죠. 그죠? 자, 메뉴부터 SUV, 그 다음에 세단,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공, 이런 손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이 압력이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셔도 예를 들어서 내가 승용차다 그러면 2.2바가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넣어야 되는지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되도록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그 전에 점프 스타터들이 갖고 있던 불만들을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JS12A의 구성품입니다. 이 제품들을 모두 넣을 수 있는 가방, 그 다음에 점프 케이블, 파워뱅크 본체, 에어 케이블, 충전 케이블, 요게 USB-C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하는 그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다가 아예 시거잭에 꼽아서 계속 지속해서 충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 공이라든가 튜브라든가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멀티키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JS12A 제품으로 내 차 화물차인데 충전이 가능한가? 아니면 방전 됐을 때 시동이 가능한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JS24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V, 24V 무관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냥 외관만 봤을 때는 전문 정비사님이 들고 다니는 공구 가방같이 생겼는데요. 이 제품 역시 이렇게 라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시거잭 또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는 대형 차량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차박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금 더 용량이 큰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 전 모델 그리고 디젤은 10,000cc 이하의 스타트 모터를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물차 그리고 운전을 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비해 두시고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농부분들 중에서도 디젤 엔진을 탑재한 농기구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스타트 모터를 돌려서 시동을 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라우드 점프 스타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렸고요. 모든 배터리 제품이 그렇겠지만 이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들은 3개월마다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배터리 성능이 오래 유지되고 혹시나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또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사항으로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당 제품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모두 동일하니까 꼭 인지해 주시고 3개월마다 풀 충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비상시에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 제품을 차에다가 휴대폰 충전하는 케이블 있죠? 아예 꼽아놓고 다닙니다. 그럼 항상 풀 충전이 되어 있겠죠? 최근에 이런 제품들을 중국에서 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싸게 구매하시려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직구하는 제품들이 용량이 제 용량만큼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 고전류가 대응이 되지 않아서 이 점프 스타터가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점프 스타터를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아 이거 못 쓴다, 이거 시동 제대로 안 걸린다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꼭 점프 스타터라든가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국내에서 KC 인증받은 제품들을 꼭 사용하셔야지만 나중에 업체에서 보증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화재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염두해 주시고 KC 인증받은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누굽니까? 이렇게 크라우드 점프 스타터를 설명하면서 4인원 JS12A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선정해서 무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우리 다기닥TV는 이런 무료 나눔 신청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을 때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네이버 스마트폼 작성하는 것들을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작성하셔서 꼭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응모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다기닥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무료 나눔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에 자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람이었습니다.